어저께 극적으로 우리 TV민생연구소의 노력도 일부 기여를 했다고 알려진 택배이탁, 우체국이탁 택배 노동조합 투쟁 이슈가 해결됐는데요. 이 자리에 우체국 이탁 택배 노조 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진경호 위원장님 직접 오셨습니다. 예,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니, 축하는 드리는데 단식. 축하는 드려야 되는데 8일 하셨잖아요. 동안 단식 농성을 하셨어요. 길거리에서 그것도. 네, 이렇게 모셔도 되는 거예요? 만약 어제 해결이 안 됐으면 물도 소금도 끊고 하시려고 그랬어요. 아유. 건강 괜찮으신가요? 복싱 잘 하셔야 되잖아요. 예, 괜찮습니다. 예. 예. 그래요. 뭐 어제 저녁에 저도 소식을 들어서 너무 기쁘고 우리 TV민생연구소 제작진 모두가 아 정말 너무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물리지원단에도 이제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해결이 극적으로 이렇게 됐나요? 좀 길어질까 봐 다들 걱정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요. 하여튼 25일 날부터 그 우체국 문제와 관련해서 TBS에서 촬영이 들어갔잖아요. 네. 예. 그리고 안진걸 소장님 쫓겨나셨고 거기서. 예, 우리 저기 우리 방송도 못 예. 촬영도 못 한 PD님, 한모 PD님하고 제가 예. 갔다가 예. 정모 PD님하고 세 명이 쫓겨나는 수모를 겪었죠. 예. 아, 저도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신력 있는 TV 방송이 촬영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이제 뭐 또 안진걸 소장님도 쫓아내고 했던 것들이 상당한 압박으로 좀 됐던 것 같고요. 제가 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25일 날 우리 조합원들 1,000명이 청와대 앞에 모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제 겹겹이 쌓여왔던 이런 분노가 정말 대단하다는 것들을 하여튼 청와대나 우정사업본부나 물리지원단이 알았기 때문에 어제 극적인 합의에 이르게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네.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우체국 택배 기사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택배 기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예, 예, 예.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노조가 연대하고 막 밖에서 이제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예,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던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어제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이 예, 타결 예. 내용에 대해서는 뭐 몇 점 정도 주고 싶으세요? 100% 만족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뭐 한 80점 정도 보고요. 네. 나머지 뭐 20점은 뭐 4월 1일 이후에 우정사업본부랑 네. 이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채워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우정사업본부가 원청 사업자잖아요. 네. 물리지원단에 떠넘기지 않고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정례화 시켰다. 예, 너무 네. 다행이네요. 궁금합니다. 또 네. 소문을 듣자니 예. 우리 일단은 그날 쫓겨나신 게 참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어쨌든 다 관심을 이렇게 두시다 보니까 저희 방송을 어제 택배 다른 우체국 직원분들 다 같이 보셨다고 예. 들었어요. 예. 시청 소감을 저희가 댓글로 받지 못했는데 예.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 상당히 많이 우리 자체 밴드에는 시청 소감들이 막 예. 댓글로 엄청 달렸는데 아마 쑥스러워서 그 유튜브에는 못 올린 것 같은데요. 하여튼 사실 택배기사들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데요. 네. 저희 우체국보다 열악한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만약에 우체국 문제만 나왔으면 되게 미안했을 텐데 그래도 이제 택배산업 전반을 다뤄줘서 조합원들이 굉장히 흐뭇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자료화면에는 지난 월요일 집회 때 제가 우리 TV 민생연구소를 대표해서 예. 가서 발언했던 내용도 나오네요. 네네네. 저게 이제 다행히 당시에 보도 전문 채널에도 진경호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발언한 내용이 예. 공중파에 많이 나왔어요. 네네. 그러면서 우리 TV 민생연구소 노력과 또 다른 뜻 있는 방송. 그다음에 듣기로는 뭐 청와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곳에서도 관심 가지고 빨리 대화를 잘하게 된다는 의견을 내주셨다고도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촬영이 들어가고 나서 네. 그 청와대 그 하여튼 사회경제수석실인가요? 네.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수석실 네. 행정관 두 분이 나와서 한 시간 넘게 저희랑 대화도 나누고 우리 요구를 듣고 또 우번에 전달하기도 하고 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TBS 방송이 전체 해결했다고 보진 않지만 네. 하여튼 상당한 역할을 해서 조합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와. 저희 어제 정말 기분 좋았거든요. 예. 저희 뭐 미미하나마 이렇게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저희들 또 더 힘내서 네네. 더 열심히 하는 거라고. 본연 나오신 김에 네. 많은 시청자들이나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좀 이렇게 합의상
조금 나아졌다고 저도 소개를 했는데 약간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혼합하면 혼합바리타니까 국민들이 잘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네네. 분류되지 않는 택배가 한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한 바구니를 한 10명 이상이 달라붙어서 자기 짐 거를 빼가야 되니까 아휴. 이거는 뭐 이제 추가 노동 시간이 한두 시간 더 걸리는 건데 이 문제가 발단됐던 게 이제 실무원들을 잘라서 이렇게 발단이 된 건데 네. 한 250명 정도를 채용하기로 했고요. 우정사업 네.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렇죠. 예. 우리 택배 노동자들 노동도 줄어들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중량 틀린 거는 시장에서 우리들한테 제대로 이제 돈을 지급하기로 했고 아 그러니까 무거운 거 주면서 가벼운 요금만 그렇죠. 줬다는 거잖아요. 중량 속이고 뭐 오중량 문제.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힘이 얼마나 되는데 힘들게 뭐 무거운 거 나갔는데 네. 돈은 조금만 받은 네. 거니까. 그럼 안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뭐 구역 조정 뭐 이런 것들도 한 달 전에 우리한테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이야 네. 많이 좋아졌네요. 네네네. 네. 네. 근데 뭐 이게 갑자기 모든 게 다 해결되진 않잖아요.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일단 우체국 택배는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졌지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 대기업들의 그 택배 기사분들도 엄청나게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런 점은 꼭 개선돼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다른 기사님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CJ도 하여튼 네. 우체국에서 맺은 단체 협약에 기초해서 하여튼 그 자체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CJ 노동조합. 네. 그래서 이제 교섭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제 택배 기사들이 지금 가장 절실히 원하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이제 너무 임금이 박하다 수수료가 이런 거라서 우리 택배비 200원만 올리면 국민들이 200원만 부담하시면 네. 우리 택배사를 한 100원 가져가고 네. 우리들 한 100원 가져가면 기사들 저희들 한 4, 50만 원 돈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200원만 좀 해주시면 네. 저희들한테는 4, 50만 원 임금 효과가 있고 그러면 이제 좀 더 진로 질 좋은 이제 서비스로 국민들에게 보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꺼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 과자도 없어요. 많은 돈이 아니고 200원만 올리면 된다. 말 그대로 100원의 행복이다. 이렇게 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0원이라도 먼저 올리고 예. 또 그렇게 시작해도 되니까 일단 자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단식을 막 끝내고 몸도 성치 않으실 텐데 네.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요. 저희가 여기서 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전국택배연대노조 우체국 본부의 진경호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